아빠는 더 이상 걱정 않기로 했다. 내가 가서 잘하고 살아. 여보, 당신도 모이라고 한마디 해야지. 나도 똑같아. 네 아빠 말씀하고 네가 가고 싶어 가는 집이니까 힘들어도 꼭 참고 살아. 시아버지, 시동생들 절대 쉽지 않을 거다. 그래도 다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네가 양보하고 네가 손해보고 그러고 살아. 네 엄마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, 아니 그 10분지 일만 해도 아무 탈 없이 잘살수 있을 거다. 네 아빠. 지금까지 아빠 엄마 사랑만 받았잖아. 이제부터는 네가 남한테 베풀 차례인가 봐. 뭐야 이게? 보태서 방 얻어줘. 아이고, 언니가 해 그럼. 친정 엄마가 가봐야지. 그런 건 네가 더 잘하잖아. 수경이 데리고 좀 다녀줘라. 난 데리고 다닐 기운이 없어. 수상한 거 준비도 해야 되고. 근데 오늘 내일 그 사이에 방이 빌려나 모르겠네. 알았어 언니. 속 많이 상했지 언니 갔다 와서. 왜 다녀와서 그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했는지 진짜 수경이 이해가 가더라 언니. 그래도 시어머니 없는 건 좋잖아, 그치? 그래도 일단은 적어도 고부 갈등은 없는 거잖아. 아, 그게 어딘데 그래? 아이고, 거기다가 또 승미 고약한 시어머니가 턱 버티고 있다 생각해봐.